성주군 이병환 군수는 문청대강당에서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행을 클릭하면 공감의 창이 열립니다. 라는 주제로 장애인식 개선 및 차별금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주군은 편견 없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985년 불의의 사고로 양팔과 오른쪽 다리를 잃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범식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산시 지회장이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장애인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대화법 등을 통해 다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올바른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병환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과 인권을 침해당해서는 안 되며 이번 교육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직장 및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긍정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전했고 성주군은 지역 내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각종 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